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준비됐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불신앙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영적 문제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며 이길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 현장을 밝게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언약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37 5천 종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언약을 심어주시고 언약을 각인시키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을 구하는 멋진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퍼지는 이 현장에 흑암 결박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선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언약의 여정 걸어서 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새 힘 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 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 내 맘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나의 꿈은 달라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꿈을 찾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밋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
내뱉는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 주도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본찬 친구들도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이 가사가 그냥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찬 친구들은 찬양 몸으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네. 몸 찬양 이전에 찬양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됐나요? 눈만 감아도 우리 뇌가 살아난대요. 한 주간 동안 어떤 곳을 보고 왔는지 어떤 현장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의 주제입니다. 그 땅 24,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나의 입술을 벌려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해서 강미화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설명절로 각자 현장에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에 흑암을 꺾고 살리는 자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보좌의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흑암에 끊는 빛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임하사 영이 살아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 보좌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삶, 만남 속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걸음이 살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부장 장로님과 선생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2-3차를 알아 세계복음할 레멘트를 키우는 교사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며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소통하며 미래 캠퍼, 기도 캠퍼, 달란트 캠프로 교회와 237나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랩런트를 키우게 하옵소서.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문제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시간표를 확신하며 237나라 살리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성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몸 찬양팀, 영상팀, 헌금 이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기에는 화음을 넣는 것처럼 들리는데 기분 탓인가요? 아,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례로 읽을 겁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 한 절 차례로 읽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힘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전달해 주실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바른 자세로. 자, 그리고 웬만하면 카메라를 켜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자, 우리 같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가문을 살리는 여정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혼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귀한 예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 가정 위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제목이 뭐지요? 네, 혼자서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이번 주는 내 스스로 혼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살리는 시간을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해요. 그렇죠? 나를 살리는 시간이 혼자서 서밋 타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누가 나왔었지? 여호수아 2장에는 누가 나왔을까? 여호수아랑 또 갈렙 안 나왔네. 성경 안 읽었어 지금. 라함 맞아요.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지? 몇 명을 보냈어요? 두 명을 보냈어 오늘. 두 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 성이 상황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그때 갔던 집이 라합 집이었는데 라합은 혼자서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잘 누렸던 렘넌트였어요. 라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믿었던 게 아니라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던 렘넌트였어. 그냥 보지도 않고 듣기만 들었는데 혼자서 집에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혼자서 누렸던 랩런트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 유년부 랩런트 시기 때 혼자서 내가 서밋 타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미 237 나라 우리 랩런트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혼자서 스스로 서밋 타임 할 수 있는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혼자서 서밋타임 하는 그 시간이 영적인 힘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크더라도
영적인 힘이 내가 더 강하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서미타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붙잡길 바래요. 자, 라합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뭐가 많았다고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친구였어, 라합이.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너무 걱정이었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무슨 일을 해야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술을 파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 했다고요? 술을 파는 일을 했었어. 그래서 술을 팔면서 돈을 벌고 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기생이라고 해요. 기생. 그래서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어. 술을 팔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술을 팔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 뭐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리고 성 옆에 있던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온 거야. 그리고 아무도 건널 수 없던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모든 적군들을 다 싸워서 이기는 이런 민족들이 지금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곧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라합이 있는 그 집에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그 술을 파는 곳에 가면 막 여기저기서 무슨 소문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여리고 성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정탐꾼이 여기 성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군사들을. 그리고 이 라합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가 방금 이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걸 봤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지? 갔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맞는데 이미 당신들이 오기 전에 이미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도망갔어요? 아니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 집 옥상에 숨겨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이제 얼른 이제 쫓아서 잡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다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나와 또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 증표로 그 옥상에 빨간 이제 줄을 매달아 놓았었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 이방인이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그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던 렘넌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혼자서 나를 살리는 서밋타임을 누렸던 렘넌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걱정이란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이라는 짐인데 하나님 떠나자마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으세요, 재민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학업에 대한 걱정, 또는 뭐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 뭐 먹고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사업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막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가 걱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렘넌트가 걱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식된다고 해요. 잠식. 내 영혼이 잠식되어요. 잠식. 자, 어려운 말인데요. 잠식은 누에고치 알아요? 애벌레? 이 누에고치가 나뭇잎을 먹는데 누에고치 입이 정말 작아요. 근데 정말 작은 그 입으로 나뭇잎을 어떻게 먹을까요? 순식간에 다 먹어 치운단 말이야. 렘넌트가 하는 작은 걱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장악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걱정 때문에 나중에는 그 걱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누에꽃이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이 작은 입으로 나뭇잎을 갉아먹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먹어치우고 없어. 렘넌트가 하는 작은 걱정이 결국에는 내 영혼을 무너뜨릴 만큼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누에꼬치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하는 상태를 보고 잠식이라고 해요. 잠식. 불신자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걱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걱정들이 내가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 근데 그 걱정이 어떤 걱정이냐?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우리가 하는 걱정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 했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 쓸데가 있다고 없다고? 쓸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하는 모든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용할 때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단 하나도 사용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하셨어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걱정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결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이 없는 사람이 된대.
결국은 결실이 없다는 거는 내가 하는 걱정이 말씀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하셨죠. 내가 하는 걱정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결실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되면,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지금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서 내가 기억나야 되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거야. 뭐 하면? 쓸데없는 걱정하면.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나와요. 뭐 11절에 보면 전 세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라고 하셨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과 똑같죠. 그런데 전 세계에 재앙이 덮치고 사람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내용인데 이런 걸 걱정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네가 하는 그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혼을 의미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이 둔하여진다라는 거야. 둔하여진다, 둔하다라는 게 뭐냐면 느려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빨리빨리 내 안에 흡수되어지고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느려져서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지고 어떻게 돼요?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했어요. 쓸데없는 걱정들이 결국에는 렘넌트에게 덫이 되어서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힘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들이 우리 손과 발을 꽁꽁꽁 묶어서 결실도 못 맺고 내 영혼이 둔하여지게 돼서 결국에는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혼자서 서밋타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를 살리는 서밋타임을 가지는 것이 내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염려를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 왜요? 주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걱정, 고민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내 가정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친구에 대한 걱정,
뭐 사업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모든 걱정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렘넌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렘넌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유아영의 주인 누구예요? 엄마? 아니야. 아빠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5장 7절 말씀. 자, 주께 맡기기인데, 그러면 이 주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맡길 수 있냐. 세상,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에 근원적인 시작이 있어요. 도대체 왜 걱정하게 되었을까?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묶여서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누굴까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분 누구지요? 맞아, 참 왕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걱정, 염려 뭐 하라고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걱정이 왔을 때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쓸데없는 걱정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걱정 왔을 때, 염려가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 간절히 구하고 감사하자 했어요. 감사.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어. 걱정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다 주께 맡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왜요? 이 문제, 이 걱정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자, 라합은 믿음이 확실했던 친구였어. 보지 않았지만 그냥 소문을 듣기만 했지만 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어요. 왜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했을까? 혼자서 서밋 타임 누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혼자서 서밋 타임을 잘 누렸던 친구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대. 혼자서 서밋 타임을 누렸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누렸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전멸됐어요. 근데 믿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살렸던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나 스스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윤세민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혼자서 너를 살리는 서밋함을 가지는 거야.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놀면 재미있잖아. 윤세민, 어제 백영광 집에 가서 잤지요? 재민우랑 같이 잤어? 재민우, 하룻밤 자니까 어땠어? 잠은 새벽에 자. 왜? 왜 새벽에 잤어? 잠이 안 와요. 좋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싶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잠을 안 잘 만큼 즐거웠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그 즐거움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잠깐 행복한 그 시간이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은 서밋 타임밖에 없어요.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라합은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에 아주 작은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 말씀에 읽었죠.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뭐 했어요? 이 집에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걸 봤다.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라합이? 이미 도망갔다고 거짓말 했잖아. 그쵸?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야. 근데 그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큰 작품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이 어마어마한 큰 작품이 돼요. 라합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술을 팔던 일을 했던 기생이었는데 훗날에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결단, 아주 작은 그 결단이 어마어마한 큰 작품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헌신, 작은 일들이 렘넌트를 복음으로 지켜내는 아주 귀한 작품이 돼요. 이번 주 내가 하는 작은 일, 아주 작은 헌신들이 복음으로 나를 지켜내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남는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이번 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암송하고 구원의 길로 나를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기도첩하는 그 시간들이 나를 살리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말씀 정리할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할까? 재민호 씨. 사단은 무슨 일 할까? 속이는 거 맞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쓸데없는 걱정을 주는 거야. 나에게 내 생각을 통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주는 게 사단이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왜 우리가 주께 다 맡기냐 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 어떻게 하면 채민호를 예배 실패하게 할지 사단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 삼키려고 사단이 매일매일 나를 찾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작품 남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서밋타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서밋타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걱정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꿔라 하셨어요. 걱정을 감사 고백하라 하셨어요. 라합이 그랬다 했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어서 술집을 했던 여잔데 라합이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리고 나를 살리는 시간에 집중했어요. 이 시간이 서밋타임이에요. 이번 주 나를 살리는 서밋타임을 통해서 평생 남을 수 있는 작품 남기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고백하세요. 옆에 선생님 친구한테 네가 하는 걱정들은 쓸데없는 걱정들이야. 모든 걱정을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자. 오늘부터 혼자서 서밋타임 하자.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라합이 누렸던 나를 살리는 시간인 혼자 서밋타임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해요. 성경책 맨 앞에 보고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자, 설명절날 우리 친척들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하셨습니까? 아,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죠?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유년부 대표 기도는 박원주 선생님. 네, 다음 주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세요. 자, 서밋타임 오늘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작합니다. 오늘 혼자서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타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아 주시고요. 학부모님이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신방 해주세요. 그리고 서밋타임 할 때 자리 이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예배 자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껌을 씹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껌 씹지 마세요. 선미타임에 껌 씹는 거 아닙니다. 껌 씹지 말고 자리 이동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원래는 반을 이동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청소하고 반명을 떼고 다음 주부터는 한 칸씩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반별로 자리 위치 변경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주차별 훈련할 거예요. 자, 오늘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유년부실에서 주차별 훈련을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 유년부실에 와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속에 인도받아 주시고 주차별 훈련도 인도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은 집에 가지 않고 주차별 훈련에 인도받습니다.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 잘 기억하세요.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주차별 훈련하는데요. 오늘은 1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 학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이다. 이제 2월 됐다. 그죠? 우리 1학년 신입생들 이제 신방을 할 거예요. 신방 신청해 주세요. 자,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미크론이 지금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고 해서 기도 중이라고 연락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기도하시고 신방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미크론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인도받아 주시고요. 자, 인도받아 주시고 선생님이 오늘 성가대원을 인원을 확인해 봤어요. 성가대원은 몇 시까지 와야 돼요? 8시에 왔어요. 문재윤이 9시에 왔어요. 1시간 늦게 왔어요. 8시에 오기로 했는데 다음 주 8시에 와보세요. 알겠죠? 자, 8시 40분까지 와야 됩니다. 성가대원 주보에 자기 이름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늘 8시 40분에 온 친구는 노성준 랩런트하고 이태희 랩런트 두 명밖에 없었어요. 노성준 랩런트하고 이태희 랩런트는 선생님께 오면 선물 주겠습니다. 자, 명단 확인하시고 내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늦게 와서 성가대원으로 인도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에는 8시 40분까지 꼭 인도받아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각반 담임 선생님은 확인된 랩런터는 꼭 전화 신방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멋진 랩런터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안녕.